싫어. 아니 나무가 한다 이거. 오빠 아까 사진 찍고. 엄마랑 나랑 함께하는 맘마 미야. 김영희 씨 그리고 박은영 씨, IBC, DL 씨가 어머님들과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봉사풍 다녀왔잖아요. 네. 엄마들이 코에 바람 들어가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날 보니까 엄마들이 이 여자 스타들이랑 사진 찍으실 때랑 네. 남자 스타들이랑 사진 찍을 때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신고 사진 나갑니다. 네. 보여주세요. 보세요. 앞만 보시죠? 어떡해. 앞만 보시고. 보세요. 앞만 보시죠? 어떡해. 앞만 보시고. 우리 IBC랑 찍을 땐 다 앞만 봅니다. 네. 맞지 않아요. 과연 민호랑 진훈이랑 찍을 때는 어떨지. 보세요. 옮겨주세요. 저렇게, 저렇게 다릅니다. 예. 막 이거거든요. 예. IBC랑 찍을 때는 거의 무슨 사진이 국기에 대한 경례예요. 무슨 표정이. 아니 어머니도 그렇게 좋아서 영희 어머니부터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그 저 야외보다 실내가 더 많네요. 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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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 자꾸 소풍은 기본으로 놀라고만 하고 네. 방송에 신경 안 쓰시고 아. 네. 그게 내가 이 출연료를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제작자 마인드셨네요. 어머님이 방송인이 되셨어요. 방송인. 아니 어머니 제 질문은 네. 민호 씨나 진우 씨랑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좋았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좋죠. 그게 당연하지. 근데 젊은 기가 좋긴 좋대요. 네. 그날 또 선물 저희가 푸짐하게 많이 드렸잖아요. 네. 또 박경림 씨 어머니께서는 네. 또 로봇 청소기를 사가셨어요. 네. 경림 씨랑 진짜 생전 처음으로 같이 소품을 갔는데 네. 어떠시던가요? 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이죠. 어머니 방송에서는 말로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 어머니 같이 느끼지. 아니 다 좋으셨는데 김영희 씨는 그날 사실 엄마랑 좀 싸웠었잖아요. 그 김영희 씨와 김영희 씨 어머니. 아니 저 사이좋게. 아니 저 사이좋게. 저 사이좋게. 사이좋게 지만 오실 때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딸내미랑 사실 집안에서만 뱅글뱅글 도면 대화를 하잖아요. 네. 야외 둘이 나가본 일도 잘 없고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도 관계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날 뭐 하루지만 훈련을 해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영희 씨와 오늘 둘이 한 방에 안고 잤지. 그날요? 그날? 아니 엄마 거짓말이 무시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나 진짜 사람 민망해. 뭘 끊어놓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지금 이 시간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너무 그래요. 떨고 계셔서 네. 지난주에 처음 출연해주신 아이비와 아이비 어머니. 예. 아, 어머니가 그냥 성악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스태프분들과 다 깜짝 놀랐는데요. 네. 첫 출연 지난주에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처음에 너무 좋다. 그때도 네. 엄마들이랑 굉장히 친해지셔가지고 네. 네. 서열이 다 정했어요. 방 안에서요? 네. 그리고 저희가 넘버4가 됐어요. 아이비 어머니가 넘버4? 네네. 넘버1은? 넘버1은 형님. 형님 어머니. 아, 근데 리셋도 신경 어리고. 아그들아. 형님들 잘 모셔라. 어머니 다시 만났잖아요. 오늘 또. 네. 그럼 이 기분을 성악으로 한번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역시 마마미아 넘버 4.